안녕하세요. 프라이메스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암 환자들이 5년 이내에 암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암 보험이 가능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상품 중에 3.1보험이라고 해서요. 뭐 3.2운동도 아니고 예, 3.1보험이라고 해서요. 두 달 전에 나온 상품인데요. 이 상품이 지금 매우 희귀적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3.1보험은 뭐냐면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그리고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1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만 고지사항입니다. 근데 이거 외에는 5년 이내에 혹은 1년만 지났다 할지라도 뇌혈관이나 정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1년 동안만 입원 수술 검사만 안 받으면 가입이 다 된다는 거죠. 암 환자도 제가 많이 가입을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뇌혈관이라는 질환이나 그리고 심장질환 그리고 여러가지 파킨슨병 걸린 사람도 제가 이 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이 보험이 또 가입을 하다 보면 또 사람들이 이거 암보험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암보험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입원비, 수술비, 골절 일반적으로 정상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통합보험이랑 똑같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런 정상인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한 15%에서 20% 정도 할증이 돼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만 치료력만 없으면 가입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암 환자도 암보험 가입을 최대 5천만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메르츠든 아니면 현대상이든 동부화재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보험이 나왔는데요. EQ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만 받고 가입을 해준다는 거죠. 두 가지 질문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인 운동, 3개월 이내, 1년 이내.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병보험인데 3개월 이내 뭐 입원이나 수술, 그리고 추가 재검사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1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이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만 고지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3.2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3.2.5보험도 있고요. 3.2보험은 2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가 아니고요. 그리고 3.2.5는 말 그대로 2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뭐 암이나 아니면 입원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3.1보험이 3.2보험, 3.2.5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높죠. 왜냐면은 할증이 되고 그만큼 그 유병자들이 좀 더 가입이 완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3.1보험이 좀 더 보험료가 세고 그 다음에 3.2보험 그 다음에 보험료가 좀 저렴한 게 3.2.5보험입니다. 물론 가장 저렴한 건 고지권이 없는 정상 그냥 일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겠죠. 네. 일단은 이 상품은 15세부터 90세까지 유병자들 위한 보험이고요. 3개월 이내나 1년 이내만 아니면 다 프리픽스 됩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도 가입이 되고요. 갱신지 부담스러운 고객을 위한 세만기 상품도 있기 때문에 무해지 상품이든 아니면 갱신형 상품이든 고객 입맛에 맞게끔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진단금이나 수술비나 입원 일당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 3.1보험은 뭐 현대해상 메리츠도 다 있는데요. 제가 메리츠 설계사는 아닙니다. 근데 메리츠에서는 지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오직 메리츠에만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디스크, 무릎 질환이 있어도 치료 후 1년 한 달만 지나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특정 질환 수술비에도 삭제 없이 감액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직 메리츠에서만 3대 진단비도 좀 더 높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금 상품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다빈도 질환 수술도 역시 메르츠에서 수술비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백내장이나 인공관절, 나이 들면 수술을 할 일이 많잖아요. 질병이든 뭐 종수두이든 1종부터 5종까지 종수두이든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해도 두 개 다 복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뭐 백내장이든 인공관절이든 갑상선 절제두이든 뇌혈관이든 허혈성 심장질환이든 수술비 플랜이 서브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남성 40세 기준으로 3일 간편보험에 대해서 제가 구성을 해봤어요. 보험료는 한 10만원 정도, 95,000원 정도 나온 건데요. 일단은 여기 담보가 되게 많죠. 뭐 종수술도 있고, 골절, 수술비, 뭐 깁스치료비, 입원일당, 상해수술비, 뭐 여기 쭉 훑어보면 많이 있습니다. 뇌혈관질환비, 그리고 뇌출혈,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응급실, 그리고 암진단금이 최대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죠. 이거는 제가 20년당 20년 갱신을 해드렸는데요. 일단은 거의 91,220원이 나왔습니다. 남성 40대 기준으로요. 그리고 이 상품의 장점은 뭐냐면 가장 팩트는 뭐냐면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시에도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죠.
물론 매직뿐만 아니고 여러 회사 상품들이 납입 면제가 되는데요. 제가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매직과 제가 가입서에서를 제가 설계를 해서 지금 앞에 보시면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3일 보험이라고 해서 암이나 아니면 중대 질환의 환자들이라도 1년 이내에 입원 수술 아니면 모두 다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 상품을 서둘러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사항 있으면은 저한테 뭐 카톡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은 태수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해서 태수의 보험 리모델링 치신 다음에 검색해 주셔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